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탈북자의 인권을 위한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모여 13년 동안의 북한 인권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방송과 북한자유연합 등 국내외 북한인권단체가 주최하는 북한자유주간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re is too much money being spent on talking abou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tragedy and not enough money being spent on ending it.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vest in their work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know how this work can most effectively bring about peaceful regime change, our ultimate goal and desire. 이날 개막식에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경려사와 탈북화가 전시회 등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 4월 28일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며 자유북한의 구호를 외친 것을 계기로 매년 4월 말을 행동주간으로 정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와 탈북자 단체장 연석회의, 북한 구원 철야 기도회 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